신하와 이 기자의 닭가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요, 상주 문경 선거구를 볼 건데요. 후보자가 네 분이 계시잖아요. 네. 한 분 한 분 파헤쳐 볼까요? 네, 털어봅시다. 네, 여기 또 재산이 좀 많은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요. 네.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부터 보죠. 네, 이분이 재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네. 여기에서 재산 1등은 이한성 후보인데, 일단 정용훈 후보 보겠습니다. 네. 한 5억 정도 있고요. 군복무 마치셨고요. 재산 세금 잘 내셨고요. 체납액 없고요. 정과 없으시고요. 어이구,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재산을 한번 볼까요? 네. 이분 재산은 상주시 중덕동 화신동 사벌궁요. 예, 땅이 많네요. 땅이 9필지 예, 있습니다. 땅과 산 9필지 있고요. 아파트 조금 있으시고요. 차는 2017년식 소렌토 타고 계시네요. 아, 그런 것도 예. 이거 말해도 다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차 타시는지. 네, 2000cc 되는군요. 오, 마이너스 통장을 두 개나 쓰고 계시네요. 네. 농협은행 마이너스 하나는 2억 원, 하나는 2천만 원 마이너스. 2억은 좀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용훈 네. 후보 봤고요. 네. 이미자 후보도 볼까요? 정용훈 후보. 아, 또 군사특기 기관총. 기관총. 군 복무하셨고요. 기관총. 소총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번 조사하면서 보니까 군사특기. 네. 소총. 소총은? 작은 총이 아니라면서요? 저 작은 총인 줄 알았어요. 그럼 중총도 있고 대총도 있어야 대총. 되잖아요. 따발총. 아닌 걸 이번에 알게 됐죠. 네, 네, 군사 특기가 이렇게 다양한지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 네. 군대를 안 가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말도 어색한데. 그러니까. 네. 재밌습니다. 어렵고. 이미자 후보부터 보죠. 붙어요? 두 이미자 번째. 후보도 보죠. 네. 왜 이렇게 자꾸 찝어내려고 그러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네. 찝어주세요. 이미자 후보 여성분이신 건 아시죠? 알고 계세요, 여정부. 이분 노동운동 하셨잖아요. 네. 근데 혼자 노동운동 하셨는데 재산이 7억. 많으시네요. 많으셔요. 많으시네요. 네. 생각보다 더. 네네, 혼자서 7억 많으십니다. 재산이 아파트 안산에, 원래 이분이 안산에서 뭐 의원 시원 그러니까 하셨고 하셨는데 안산에 있고 예금도 이곳저곳에 많이 넣어놓으셨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1억 7천만. 그리고 1억 7천 많은데요? 다른 분에 비해서 다른 분 예금 막 6억 원씩 은행에 넣어놓는 분도 계셨잖아요. 정말. 네. 그리고 금이 있네요. 금이 24K. 결혼 예물은 아니겠죠? 순금이 몇 K예요? 모르겠어요. 24K인가요? 24K. 28이죠? 28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우리도 모르는데. 아, 지금 헷갈렸어요. 24인지 28인지. 보니까 이제 결혼 아직 안 하신 분이세요. 네. 그렇구나. 네. 몰랐어요. 뭐 하실 수도 있죠. 이제 배필을 못 만난 걸 수도 있죠. 지금 56세. 근데 7억인데요. 갑자기 아니에요. 7억이신데 네. 재산이 근데 세금을 안 낸 전력이 있네요. 정말요? 네. 체납액이 있어요. 재산세. 2019년 재산세 18만 6천 원을 체납을 하신 전력이 있으시네요. 올해 네,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완납하셨어요. 왜 이러셨을까요? 주로 체납이 된 분들 보니까 재산세를 좀 안 내시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초기에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또 있습니다. 또. 이분 이러면 안 되는데. 정과도 있습니다. 정가요? 네, 도로교통법 위반이네요. 그렇다면? 교통사고 내신 거죠. 아... 물피로 예측이 됩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96년도에 그래서 벌금 100만 원 받으셨네요. 이분 이미자 후보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그러면 이현우 후보. 이현우 국가혁명배당금당. 네, 이분 또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이시죠. 네. 재산이 이언우 후보군요. 이언우입니다. 네. 6천만 원 정도 있으시네요. 군복무 마치셨고요. 네, 재산이 금방 6천만 원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이사항이네요. 재산이 6천만 원인데 네. 임양 산이 전라도 진안에 산이 있네요. 왜 이러지? 이거 이럴 수도 있어요. 누가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땅으로 대신 주 갚을게 막 이러면서. 어머, 그렇게 해서 땅 아니라고요. 아니야, 경험에서 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를 2010년식 제네시스 3000cc를 타고 계시네요. 큰 거예요. 제가 차를 네. 아니,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마이너스 통장도 조금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한성 후보 뭘까요? 네, 이한성 후보가 우리 이번에 총선 후보자 중에서 재산이 두 번째로 많으신 분이에요. 그게 얼마지? 네. 이게 하나가 더 올라갔네. 근데 차이가 좀 크시죠. 1위 네. 장윤성 후보 80억인데 이분 38억. 50억 차이가 나긴 하지만 2위입니다. 재산. 변호사시니까 이거 변호사가 잘 됐나? 변호사 하시고 또 뭐 재선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국회의원 하면 돈. 근데 국회의원 몇 번 하시면 재산 몇십억은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국회의원이 자기가 돈을 크게 쓸 일이 없겠죠? 아니 그렇다고 해도 순일이 없어도 월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몇십억이 풍풍 불죠? 아니 일단은 제가 별로 쓸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죠. 뭐 저희가 해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모시잖아요. 국회의원들. 모시잖아요. 사실 모습인데 지금 우리는 다 모심을 받고 있잖아요. 이상해. 그러니까요. 싫어요. 그럼 재산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디에 재산 임야가 산이 네 필지가 있네요. 문경과 예천에. 그리고 논이 다섯 필지가 있습니다. 예천에 있네요. 고향이네요. 백송리에. 그리고 본인 주택도 네 채가 있어요. 아니 다주택자네. 네. 집이 네 채 있는 거잖아요. 부인이 또 주택이 있네요. 합쳐서 다섯 채가 있네요. 집이. 그리고 건물이 마포구 서교동에 6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마포도 비쌀 텐데. 네. 집이 대구에도 있고요. 예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요. 문경에도 있고요.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 있네요. 정치의 뜻이 있으시니까. 서울에도 생각하고 대구에도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다 걸쳐놓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 크게 다른 데 많이 나오신 건 아니고요. 문경 예천? 네. 이번에 상주 문경 나오셨고요. 차남이 원룸 아파트가 있네요. 근데 이게 뭡니까? 코르도바 스트릿? 이거 외국인가 봐요.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외국에 사는 차남이 네. 원룸을 가지고 원룸 있다. 아파트 갖고 계시네요. 어쨌건 건물이 34억이 있으십니다. 부동산으로 많이 갖고 계시네. 토지는 3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차남이 2017년식 테슬라 모델. 그 전기차요? 네. 어? 테슬라 이거 완전 최신인가요? 네, 1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비싼 거구나. 네. 지난번에 이한성 후보 나오셔서 네. 아들이 두 놈이 있는데 결혼을 못해서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그랬던 거. 강하남 이혼이에요. 이 후보님. 아니 근데 네. 네. 다른, 예금이 5억. 보이잖아요, 지금. 예금이 5억. 예금이, 차남이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네. 예, 돈이 조금 있고요. 미국 체이스가 뭔가요? 은행인가요? 여기에 예금이 좀 있네요. 그래서 예금이 5억 9천. 근데 이분은 네. 아드님과 부인과, 그러니까 보통은 고지 거부를 하셨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신고를 성실하게 다 하셨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고지 거부하신 분들 재산을 다 신고를 해서 보면 이분이 2위를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부모님과 자식을 네. 제외했으니까 이건 다 포함이고요. 장남, 차남, 외국에 계시는 아메리카에 계신 차남까지 네. 다 군 병역 의무는 다 하셨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주 문경, 정영훈, 임희자, 이현우, 이한성 후보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상주에는 국회의원 후보보다 이 재보궐선거가 더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치열하죠. 네. 지금도 뭐 끝난 게 아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재보궐. 네. 한번 보죠. 더불어민주당 네. 조원희 후보부터 볼까요? 네, 조원희 후보 이번에 처음으로 출마를 하신 정치 신인이죠. 네, 재산이 좀 있으시네요? 네, 재산이 좀 있으십니다. 네. 농업이신데 재산이 있으세요. 아마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재산을 모으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아마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전답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농사 지어가지고 기업농 아닌 이상은 이렇게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 농촌 현실이. 씁쓸한 현실이네. 그런데 뭐 이분 하여간 재산이 8억 정도 있는데 토지가 많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한 페이지가 넘어갑니까? 밭전자 밭이네요 주로. 밭이 17필지가 있습니다. 엄청나네. 여기 네. 지금 계신 모든 후보 중에 칸이 제일 많았어요. 네. 밭이 많네요. 17필지. 그리고 보험이 배우자분의 보험이 보험 10개 드셨네요. 많으시네. 귀한 몸이니까. 예, 배우자분 보험이 10개. 본인은요? 본인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있네요. 이거 뭐예요? 사단법인.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의 네.
출자를 좀 하셨네요. 상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사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출자를 하신 것 네. 같고 출연을 하신 것 같고요. 비영리 법인은 좋은 거잖아요. 네, 뭐 좋은 거죠. 로컬푸드 협동조합. 뭐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지역에서 건강한 농산물 생산해서 예, 유통시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농업을 하시니까 이제 많으셨나봐요. 네. 그리고 뭐 병역 잘 이행하셨고요. 예, 뭐 정과 없으시고요. 네. 강영석 후보 볼까요? 미래통합당. 이분도 네, 근데 재산 아 3억 9천. 네, 뭐 3억 9천. 네. 뭐 저보다는 많으신 건 같으네요. 네. 3억 9천. 아니, 뭐 어쩐데. 아, 그래요? 퇴직금이 얼마인가? 안 뺏어 쓰셨죠 중간에? 네. 그거 뺐으면 저는 죽습니다. 네. 죽어. 네. 토지가 네. 좀 있네요. 이분도 좀 많으시네요. 네. 오, 9 필지가 있어요. 대지가. 그리고 임야가 한 필지. 총 10 필지가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차는 아반떼가 있네요. 차는 좀 아반떼 산타페. 아, 이건 뭐 차는 좀 저렴하다 그래야 되나? 산타페 저렴해요? 산타페 비싸잖아요. 아 그래요? 산타페가 네. 취득가액이 그렇네?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2,600만 원이네요. 2,000 cc 정도 되네요. 사실 몰라요 저 차. 그냥 말해봤어요. 한백수 네. 후보도 볼까요 이제? 알겠습니다. 아 강영석 후보 있잖아요. 네, 특이사항 있나요? 아, 이분은 이게 좀 원이 맺히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왜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이 후보 횟수가 3회잖아요. 네. 3회인데 2006년도에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시장에 나왔다가 선거에 나왔다가 낙선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줄줄이 당선이 돼서 도의원에 그러다가 다시 14년 후에 시장을 나서게 된 거죠. 14년 후에요? 네. 처음 시장 도전 후보 선거 도전한 이후에 그래서 아마 이분은 시장을 꼭 하시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나? 뭐 거기 이 후보 횟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해 주신 거겠죠. 네. 한백수 후보 보자. 무소속 한백수 후보. 네. 한백수 이름이 후보. 한백수 후보셔서 재산이 많으실까 궁금해지네요. 백수면 재산이 없잖아. 아 많은 백수. 오 그렇구나. 한량. 네. 아, 재산이 4억 8천 정도 되시고요. 봐봐요 없지 않잖아요. 백수 농원 대표시네요. 아. 일단 대표. 군복무 마치셨고요. 네. 세금 잘 내셨고요. 정가 없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이사항 없나요? 네. 특이사항이 없어요. 포터2 자동차가 있네요. 포터2 이거 화물차죠. 1톤 화물차 포터. 그다음에 포터 초장축 슈퍼캡. 농원을 있네요. 하시니까 이런 자동차. 차들이 필요한가 보다. 슈퍼캡. 네. 슈퍼캡? 몰라요. 하여간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특기는 뭐 없나요? 군특기요? 아, 일반 의무. 이건 뭐죠? 일반 의무는 뭡니까? 의무병. 의무병이요? 일반 의무병? 이분은 뭐 그 의대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런 거 아니고 생명자원과학대 뭐 이런 거라서 그냥 보조 그래도 참 여태까지 쭉 알아봤잖아요 선거구별로 네네. 좀 괜찮은 건 예전에 비해서 자녀들 자식들 군 의무를 충실하게 그래도 비교적 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이런 점은 네네. 좋구나 그렇죠. 느낍니다 예. 예전에는 왜 국회의원 나오면 이런 자식들 다 병역 비리가 좀 있었죠. 그래서 뭐 수술하고 뭐 일부러 다치고 뭐 일부러 이렇게 해서 병역을 면제받고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28명 국회의원 후보 재보궐선거 후보 28명 중에 군복무 이행하지 않으신 분은 안동시 선거구에 시의원 선거 출마하시는 딱 한 분만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으셨고 나머지는 다 병역 의무를 이행을 하셨어요. 이건 뭐 예, 과거에 비해서 나아진 점이죠.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살펴봤습니다. 유권자분들도 한 분 한 분 좀 자세히 보시면서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12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 사회적 경제기업 설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로 물어봐 주세요. 서울꽃화원, 영정바구니 근조화환, 축하환 필요하신 분, 재단장식 필요하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주술산업개발도 저희 닭가쇼를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국내산 신선한 참고등어 마늘 엄선하여 국내산 천일염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위생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동 명품 안동 간고등어 054-853-1516으로 문의 주세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농업용 드론, 한 대로 약재 살포와 입재 살포까지 가능합니다. 항공방제, 항공방역, 드론 교육, 제작, 판매까지 경북 항공 지역 대리점 모집 010-6821-2108로 전화주세요. 국내산 네 가지 식물 원료로 일체의 방부제나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순자 안동생강, 상쾌한 목에 우리 몸에 이로운 음식을 연구하는 안동종가문화원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이 만듭니다. 상담 전화 054-853-0045. 멋져록 닭가쇼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은 인사드리죠. 강하나와 이 기자의 닭가쇼 제발!